사수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직접 그린 콘서트 굿즈 입고 왔어요. 활동하고 있고 진짜 하루하루 진짜 매일 모든 콘텐츠가 뜨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바쁠 만큼 신세계도 이제 마지막에 뜨고 유튜브 콘텐츠도 진짜 많죠. 이제 콘서트가 남아있는데요, 그게 드디어 내일 신가요? 그것만 남겨놓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약간의 스포를 하러 왔습니다. 일단은 시네마라는 테마가 있고 그리고 순간이동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순간이동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신기할 만한 것들이 이제 많고, 그리고 온라인 콘서트잖아요. 사실 저는 비대면을 하고 싶었는데 당장에 내년에 비대면이 가능한 시기가 오자마자 저는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하는 거는 온라인 콘서트예요. 온라인 콘서트의 장점을 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SNS, 각종 SNS 유심히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시면서 자신의 핸드폰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알려드려 봤습니다. 사실 요즘에 좀 컴백하느라 고생 많았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이거 준비하느라 잠도 잘 못 자고 몸도 많이 쓰고, 그래서 오늘 밤은 내일 콘서트를 위해서 한번 푹 자려고 합니다. 잠옷을 입고 푹 잘 거예요. 몇 시인지도 모르게 잘 거예요. 그래서 떴을 때 여러분들과 콘서트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몸 상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했습니다.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스태프들도 그렇고 저 역시 여태껏 나왔던 비대면 콘서트 중에서도 좀 좋은 퀄리티 한번 해보자, 네, 그런 마음가짐을 열심히 달려왔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내일 볼 때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서, 뭐 제가 산타복 입으라고 했었는데 산타, 루돌프, 옥탑 이런 거 말고 빨간색이나 초록색이나 좀 기분 낼 수 있는 아이템들
그런 걸로 같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이니까 부족한 점도 많을 텐데, 여러분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엽게 봤어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나가잖아요. 비하인드 영상, 유튜브 콘텐츠, 뭐 가도형, 퍼포먼스 비디오, 연습실 영상 이런 것도 나중에 다음 앨범 나올 때까지 천천히 보면 그 신세계 아직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저는 그거와 함께 오늘 잘 겁니다.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